2번. 자, 갑니다. 파킨슨 병은 is a fatal brain disorder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뇌 질환입니다. 어떤 질환이냐면 develop 발전하는 언제요? When brain cell 뇌세포가 또 어떤 뇌세포냐면 that produces chemical dopamine. 자, 요거죠. 화학 물질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가 뭐할 때, start to die, 죽기 시작할 때 발전하는 장애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파킨슨 병이 뭐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뇌질환이라는 얘기죠. 뇌질환인데 언제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면 그때 파킨슨병이 시작된다. 오케이,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네요. 도파민은 액트 작용을 합니다. As a chemical messenger로서 어떤 화학 메신저는 전달 물질로서. 근데 뭐하기 위해서는 help control muscle activity야. 근육 활동을 통제하는 걸 돕는. 도와주는 화학 전달 물질로서 작용한대. 뭐가 도파민이. 근데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면 이제 그때 이 파킨슨병이 시작된대요. So 그래서 when the brain stop producing, 오이 나오죠. 뇌가 말이야 그것을 생산하는 것을 멈춘다면 멈출 때 여기 to produce 쓰면 틀리지. 생산하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것을 멈추니까 ing. 그것을 생산하는 거 뭐? 뭐를 생산하는 거? 도파민. 도파민 생산하는 거를 멈출 때 there is a progressive loss of muscular control. 근육 통제력의 점진적인 progressive 점진적인 loss 상실이 있다. 생긴다. 그러니까 도파민 생성이 이제 중지되면 근육 통제력이 약화된다 이 말이지. 정리해 볼까요? 자, 근육 통제력이 약화된대요. 언제요?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면. 됐죠? 그럼 뭐야? 그게 파킨슨병이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오느냐?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먼저 도우즈 사람들은 afflicted by the disease. The disease는 그 질병은 파킨슨병이죠. 파킨슨병. 이거에 afflict는 괴롭다, 걸리다, 당하다. 당하다, 걸리다 그러면 되죠. 자, 파킨슨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start to feel, 느끼기 시작합니다. stiffness는 뻣뻣함. in the limbs and the joints. limb라는 거는 사지라고 해. 사지라는 거는 팔다리를 얘기하지. 팔다리와 joint는 뭐 알죠? 관절 안에 뻣뻣함을 느끼게 돼요. 파킨슨병으로 이제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뻣뻣함을 느낀대. 그럼 이제 파킨슨병의 증상이네, 증상. 그죠? 그리고 나서요, as the disease progress further. 자, 그 질병이 further 더 진전됨에 따라 환자들은 suffer 괴로워합니다. 겪습니다. 겪다. suffer from tremors and tremor라는 거는 경련, 떨리는 거, 경련. 그리고 experience, 경험합니다. great, 크다란 어려움을 언제요? when trying to work. 이 분석문 넣었네. trying to, 뭐 할 때, 걸으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증상들이네, 계속. 그죠? In later stage, 나중 단계에서는 they have difficulty, ing네요.
difficulty 인인데 여기 생략할 때 ing 여기 trouble 이렇게 써도 되고요. problem 이렇게 써도 돼. hard time 다 같은 모양이야. 자,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써. 자, 해석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야,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자, 그들은 말이야. 파킨슨병 걸린 사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는데요. 말하는데도 문제일 때 have severe memory loss 기억력 로스 상실 심각한 기억력 상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건망증이 있다. 아, 전체 다 뭐에 대한 얘기야? 파킨슨 병이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파킨슨 병의 원인까지 처음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증상. 그 정도? 두 가지네.